박수범 매니저 먼저 글로벌 항체 치료 전문 기업입니다. 네, 자 바로 이제 파맵신이라는 회사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파맵신. 네, 파맵신을 좀 들고 나왔는데 오늘 같이 보시다시피 라이센스 아웃으로 한미 약품이 엄청나게 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주가 상승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서 지금 파맵신에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현재 미국이나 호주에서 동사가 개발한 이제 올림바시맵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임상 이상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뭐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타니비루맵이라고 있습니다. 저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요. 네. 천천히 해주시죠. 지금 저쪽에서 네. 시간 좀 더 드린다고 하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파메신에서 만든 이런 하나의 또 신약을 통해서 예.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사가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이번 연도에 보면 이제 미국의 임상 종약 학회가 있습니다. 그 ASCO라 해가지고 임상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파메신이 곧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주가가 이제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수급을 보면서 자료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파맵신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꾸준히 해줬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일부 매도 물량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기금에서도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6월 달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거의 한 1개월이 좀 지난 상황에서 오랜만에 또 연기금 물량도 작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심 가지고 연기금에서 동사에 대한 수급을 매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예. 자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파메신이 처음에 상장할 때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가를 보여줬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런 주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보면 단기 상승에 따른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또 중요한 게 22평선을 밟고 일어서는 일봉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거래량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렇게 상승할 때 처음에 이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면서 상승할 때 거래량을 좀 만들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평선들을 다 돌파해서 만들어지는 일봉의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단기간 파맵신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22,950원에 거래 마쳤네요. 네, 일단 내일 시초가로 좀 매수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예. 네, 시초가로 매수를 하도록 하고 목표 가격은 35,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이요? 네, 35,000원 제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22,000원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종가가 22,950원이었습니다. 그 22,000원이면 손절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아마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텐데 예. 그만큼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단기간 급등 시세가 나와줘야지만 엄청난 우리가 단기간에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행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다음 기회에 또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한 3%에서 4% 떨어지면 바로 손절되는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갭 상승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속가가. 예. 그에 따른 단기적인 급등 패턴 한미 약품의 기운을 받아서 다음은
파맵신이 예.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겨워 보이시니까 제가 마이크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파맵신 시초가 매수가 시초가에 매수 시도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22,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참고하셔서 내일 파맵신 어떤 변동이 있는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